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크롱, 크롱, 크롱. 어? 정말 크롱이 없네. 가치가 똥꼬 같은데. 아, 그때 크롱은 텐트에서 자고 있었잖아. 맞아, 크롱은 잠만 잤어. 아, 그랬었지. 별똥별을 보러 가요. 별이 반짝이는 밤,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에디! 다들 왔구나. 마침 알려줄 게 있어. 알려줄까? 어. 내일 밤에 별똥별이 떨어질 거야. 우와, 진짜? 지난번에 봤던 별똥별도 정말 멋졌는데. 그래? 맞아. 우리 머리 위로 별이 쏟아졌잖아. 맞다. 그게 있었지. 이것 봐. 아하, 그때 사진이구나.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어? 정말 크롱이 없네. 가치가 똥꼬 같은데. 아, 그때 크롱은 텐트에서 자고 있었잖아. 맞아, 크롱은 잠만 잤어. 아, 그랬었지. 내일 별똥별을 보러 가자고. 그래, 좋아.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모여서 다 같이 가자. 크랑, 크랑, 크랑.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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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알려. 크랑, 크랑. 크롱 벌써 일어난 거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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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알았어, 나도 준비할게. 크랑, 크랑, 크랑. 친구들한테 가보겠다고? 크랑. 약속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난 더 자야겠다. 크롱은 친구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안녕, 크롱. 크랑. 응, 별똥별 볼 때 텐트를 가져가려고. 크랑, 크랑. 크롱. 크롱. 크롱은 텐트가 없으면 별똥별을 보러 가지 못할까 봐 열심히 달렸어요.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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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괜찮아? 크롱, 크롱! 크롱 정말 대단해. 크롱, 크롱! 크롱이 이번엔 호빈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예, 노래 들어줘. 안녕. 크랑, 크랑. 응, 포비는 사진기를 찾으러 갔어. 사진기가 없어졌거든. 크랑, 크랑, 크랑. 응,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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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아휴, 그만 찾자, 크롱. 아무래도 이번에 사진은 못 찍겠다. 크랑, 크랑.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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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크랑, 크랑. 얘들아. 어? 무슨 일이야? 크랑, 크랑, 크랑. 어?
크롱이 응? 집안에서 사진기를 찾고 있었거든. 그랬구나. 에덴의 집에 두고 온 걸 깜빡했어. 크롱 그래, 별똥별 보러 가서 꼭 멋진 사진 찍자. 포빈의 집에서 나온 크롱은 루핀의 집으로 향했어요. 어떡해? 다 타버렸어. 크롱. 과자 반죽을 오븐에 넣고 깜빡 잠들어 버렸어. 별똥별 보러 갈 때 가져가려고 했는데. 크롱. 다시 만들긴 너무 늦었어. 어떡하지? 크롱. 배고파서 별똥별은 못 기다리겠어. 집에 갈래? 과자만 있었어도. 크롱. 크롱, 네가 도와준다. 크롱은 루피를 도와 열심히 과자를 만들었어요. 우와, 다 됐다. 고마워, 크롱. 덕분에 빨리 만들었어. 크롱. 크롱은 친구들이 별똥별을 보러 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안심이 됐어요. 이제 오는 거야? 크롱. 안녕. 하루 종일 뭐 했어, 크롱? 크롱. 물론이지. 우린 준비 다 하고 놀고 있었어. 크롱. 같이 놀자, 크롱. 크롱. 크롱이 왜 저러지? 뽀로로, 응? 네 차례야. 응? 알았어? 자, 난 여기. 그럼 난 여기. 난 더 높이 쌓아야지. 에디, 너 때문에 무너졌잖아. 뭐? 네가 무너뜨렸잖아. 얘들아, 싸우지 마. 내가 안 그랬거든? 실수한 건 너라고. 난 집에 갈래. 뽀로로랑 별똥별 보러 안 가. 크롱. 에디. 나도 에디랑은 절대 안 가. 크롱. 크롱은 모두 함께 별똥별을 보러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크롱. 뽀로로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 절대 화해 안 해. 에디가 미안하다고 하기 전엔 절대 같이 안 가. 크롱. 무슨 일이야? 크롱. 에디, 내가 잘못했어. 뭐? 뽀로로가 잘못했다면서 울었다고? 크롱. 정 그렇다면 알았어. 크롱. 그래, 같이 별똥별 보러 가주겠다고 전해줘. 크롱. 그게 정말이야? 크롱. 크롱. 뽀로로, 한 번만 용서해줘. 에디가 용서해달라면서 싹싹 빌었다고? 진작에 그럴 것이지. 크롱. 좋아, 별똥별 보러 같이 갈게. 크롱. 어느새 약속 시간이 되고 친구들이 뽀로로네 집에 모였어요. 안녕. 어서 와. 에디도 왔네. 뽀로로, 네가 울었다고 해서 한번 봐준 거야. 뭐라고? 네가 먼저 싹싹 빌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크롱한테 다 들었어. 뭐? 얘들아, 싸우지 마. 그럼 크롱한테 물어보자고. 좋아. 크롱, 일어나봐. 크롱. 크롱이 깊이 잠든 것 같아. 별똥별 보러 가자더니 왜 이렇게 지친 거지? 아, 아침에 크롱이 날 도와줬는데. 그러고 보니 크롱이 우리도 도와줬어. 나랑 같이 과자도 만들었어. 크롱이 별똥별을 보러 다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랬나 봐.
그래서 우리도 화해시키려고 한 건가? 그런 것 같아. 어서 화해. 알았어. 에디 미안해. 나도 미안해. 잘 됐다. 그럼 이제 별똥별 보러 출발하자. 그런데 크롱이 너무 깊이 잠들었는데 어떡하지? 자고 있어서 우리가 데려왔어. 크랑 크랑 크랑. 고맙기. 크롱 덕분에 이렇게 다 같이 올 수 있었는걸. 맞아 크롱.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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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우와. 우리 이제 같이 사진 찍을까? 좋아. 자, 여기 봐. 그럼 찍는다. 쿠비, 빨리! 크롱 덕분에 모두 함께 별똥별을 볼 수 있었네요. 고마워요, 크롱. 오늘은 크롱이 루피네 집에 놀러 왔어요. 꼬마 야우는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서 슈퍼 영웅이 되었답니다. 우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크롱 크롱 크롱. 응? 과자가 다 됐나 봐. 크롱 크롱. 이게 왜 이러지? 오븐이 고장 난다 봐. 크롱 크롱. 응? 네가 고쳐보겠다고?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왕후야! 크롱 왜 이래? 그게 크롱이 오븐을 고치다가 그만. 아하! 이런 건 나한테 맡겼어야지.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다 됐어. 크롱은 루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이렇게?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왕! 응? 네가 도와주겠다고? 무슨 일이야? 로디! 연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자, 여기. 우와. 역시 로디라니까. 크롱.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 혹시 내 장난감 비행기 못 봤어? 크롱 크롱. 그래? 어디 갔지?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네가 찾아주겠다고? 크롱. 크롱 그만해. 크롱 크롱. 안녕 얘들아. 어?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통통아. 마침 잘 왔어. 장난감 비행기 좀 찾아줘. 장난감 비행기? 응. 어, 그래.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비행기 나와라. 이야, 역시 통통이가 최고야. 뭘. 크롱은 오늘 하루 동안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크롱은 멋진 재주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크롱. 크롱.
크롱은 에디처럼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어요. 로디. 어? 이젠 로디처럼 되고 싶다고 하네요. 통통. 이번엔 통통으로 소원이 바뀌었어요. 통통. 그래서 대체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크롱? 크롱! 안녕. 난 별똥별 요정이라고 해.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어. 크롱? 그런데 말이야, 소원은 하나만 빌어야지. 크롱! 누가 되고 싶은지 골라. 그럼 그 친구처럼 되게 해줄게. 크롱! 크롱! 아휴, 도저히 못 고르겠다고? 그럼 새 친구처럼 변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다 보고 나서 하나만 고르는 거야. 알겠지? 크롱! 그럼 먼저 에디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베리베리 별라리 별라리 야! 자, 이제 에디가 된 너의 모습을 한번 볼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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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한 시계는 다 고쳤어? 크롱 와, 깔끔하게 고쳐졌네. 역시 똑똑박사 크롱이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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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크롱. 안녕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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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걱정 마, 저쪽에선 우릴 볼 수 없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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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썰매가 고장났어. 지금 고쳐줄 수 있지? 크롱, 사진기가 고장났어. 고쳐줄 수 있지? 크롱, 5분 좀 고쳐줘. 내 풍뎅이 좀 부탁해. 우주선은 못 만드나? 에디처럼 되게 해줄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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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디 노디. 알았어. 별이별이 별라리 별라리 야! 저게 로디가 된 네 모습이야. 라켓이 어디 갔지? 어, 저기 있어! 어! 로키 위험해! 너도 먹어볼래? 아 참, 크롱 넌 못 먹지. 크롱. 오, 안 돼 크롱. 그러면 넌. 큰일이야, 크롱이 고장났어. 역시 로디는 안 되겠지. 크롱 크롱. 그럼 마지막으로 통통이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빨리 가서 보자. 크롱 크롱. 뽀로로가 심한 감기에 걸렸어. 빨리 나게 마법의 약 좀 만들어줘. 크롱 크롱 크롱. 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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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약을 만들려면 이게 필요한 거야? 크롱 크롱
와도 괜찮겠어? 크랑크랑 조심해서 다녀와요. 크롱은 약초를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정말 되고 싶은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거야. 크랑크랑 별이별이 별나리 별나리 예! 아침이 됐어요. 과연 크롱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크롱 일어나. 아침이야 크롱. 크롱의 소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였군요. 뭐야요? 크롱 크롱 아침부터 왜 그래? 크롱 크롱 뽀로로 크롱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자. 어? 그래? 친구들의 멋진 재주가 부러웠던 크롱. 하지만 크롱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제일 좋았답니다. 크롱이 커졌어요.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딘의 집에 모였습니다. 친구들은 블록도 쌓고 책도 보고 있군요. 그런데 크롱은 뭐 하는 거죠? 이 책을 꺼내고 싶었지? 자. 크랑크랑. 뭘? 자, 여기. 아, 책. 이거 금방 끝내고 읽어줄게. 아유, 깜짝이야. 그게 아니면 뭔데? 그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글쎄. 크롱 왜 그래? 크롱. 뭐? 너도 커지고 싶다고? 크롱. 커지고 싶다고? 아, 찾았다. 키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이거야. 짠, 이것 봐. 크롱. 정말 커질 수 있을까? 그럼 책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어디? 첫째, 매일 우유 마시기. 둘째, 매일 운동하기. 셋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렇게 하면 된대. 크롱. 너 할 수 있겠어? 크롱. 크롱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블록 놀이를 하고 있군요. 이제 내 차례지? 크롱. 오늘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크롱은 일찍 일어났어요. 우유도 한 잔 마셨죠. 뭐야야! 뭐야야!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크롱! 크롱! 뭐야야! 우와, 뛰고 있네. 가보자. 안녕. 안녕, 뚜뚜.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크롱과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어. 달리기? 우와, 나도 달리고 싶어. 안녕, 크롱. 크롱크롱. 우리 시합할까? 크롱크롱. 좋아.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준비됐지? 좋아, 그럼 출발! 자, 그럼 가볼까? 여기 있었네, 나 먼저 갈게! 뭐야, 나도 질 수 없지! 크롱과 뽀로로, 그리고 뚜뚜는 열심히 달려서 언덕을 넘고 높은 산을 넘고 또 넘어갔습니다. 먼저 간다! 빨리 와! 그런데 얘들아! 안녕! 그런데 아침 일찍 놀러 왔네. 뭐야! 그럼 우리가 통통이네 집 앞까지 온 거란 말이야? 뭐라는 거야? 아니야! 우린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렸네. 달리기 시합? 크롱이 키가 커지고 싶다는데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한대서. 키가 커지고 싶다고?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키가 커지는 마법이 있거든. 어때? 좋아! 괜찮지? 좋아! 그런데 주문이 뭐였더라? 꼬리꼬리에다가 또 이상한 마법을 거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모르겠다.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커져라! 오, 정말 커졌어! 아, 이상하다. 우와, 신기하다. 크롱, 어때? 마음에 들어? 크롱이 정말 좋아하네. 얘들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통통아, 안녕. 건져가는 게 어딨어? 우리도 가자. 안녕. 그런데 아무래도 마법이. 크롱과 뽀로로 그리고 뚜뚜는 높은 산을 넘고 또 넘고 언덕을 넘어 달려왔습니다. 크롱, 뚜뚜. 어디 갔다 온 거야? 우린 통통이네 집에 갔다 왔어. 통통이네 집에? 응, 통통이가 크롱을 크게 해줬어. 정말이야? 꿈보다 커졌어. 크롱이 더 커지고 있어. 우와. 내 말 들려? 내 말 들리냐고? 정말 크다. 잠깐만. 그럼 나도 아자자자자. 올라왔다. 아유, 멈췄다. 얘들아, 안녕. 뽀로로, 에이티. 조심해야 할 텐데. 저쪽으로 가보자. 그런데 바닥이 푹신푹신해. 그래, 여기 크롱 얼굴이잖아. 그런데 저건 뭔데? 무슨 동굴 같은데? 그러게. 들어가 보자. 다행이다. 크롱. 크롱이 배가 고픈가 봐. 우리 집에 빵이
그래? 크롱, 우리 루피 집까지 데려다 줄래? 크롱, 크롱! 타자! 나도! 벌써 루피의 집이 보이네요. 모두 안으로 들어와. 아, 크롱이 너무 커서 집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 잠깐만, 포비, 좀 도와줄래? 자, 크롱, 먹어봐. 자. 저걸로는 부족해. 돈도 없는데. 크롱에게 줄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상해. 크롱에게 건 마법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뭘까? 나야 모르지. 하지만 걱정된다면 가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천재가 실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보는 게 좋겠지.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면해라! 이건 아닌데. 천재도 가끔 실수를 한답니다. 네, 저럴 줄 알았다니까. 다시 한번,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면해라! 됐다! 이게 제 실력이죠. 그럼 출발! 친구들이 저기 있고 크롱은 어딨냐? 크롱! 정말 커졌네. 이제 최고의 거인이 됐구나. 좋겠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자, 그럼 시작해 볼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커져라! 통통아, 어떻게 된 거야? 실수야, 실수! 다시 할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작아져라! 작아진 거야. 이번에도 실수야. 실수라니까. 마법봉을 바꿔서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크롱, 괜찮아? 크롱, 크롱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언제든 얘기하면 또 커지게 해줄게. 크롱은 앞으로는 절대 커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의 모습이 가장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잘 안 되는 거지?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